자, 오늘 또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사연의 제목, 도시에서 만난 희망. 중국 동포인 저는 한때 직장을 못 찾아 방황을 했고요.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를 실감할 무렵 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곳 숙소에서 김씨 아저씨와 같이 지냈는데 사흘째 되던 날 아저씨는 일이 너무 고되다며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택배비와 연락처를 남길 테니 새 직장이 정해지면 짐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고 겨우 얼굴을 익힌 사이였지만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얼마 후 짐을 보내려니 아저씨가 준 돈에서 2,000원이 모자라서 사정이 어려운 저에게는 2,000원이면 라면 서너 개 값과 견주는 돈이었지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며칠 뒤 저도 회사를 그만두었고 갈 곳 없이 배회하는데 때마침 아저씨에게 택배를 잘 받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저씨는 근황을 묻더니 전에 일한 적이 있는 회사에서 사람을 구한다며 연줄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금의 회사는 저에게 안성맞춤이었고 아저씨 지인이기도 한 과장님은 마음씨도 따뜻했어요. 그래서 업무에도 금방 적응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중에 과장님께서 아저씨 사정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져서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빚을 갚으려 시작한 직장 생활이 쉽지 않아 계속 방황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저씨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제게 온정을 베풀어 준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각박하다 여겼던 도시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아저씨에게도 곧 이렇게 좋은 날이 올 거라 저는 믿습니다. 네, 아이고. 맞아요. 이 세상이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지 않을 때가 많은데 우리 아저씨도 빨리 또 직장 구하셔가지고 빨리 좀 일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또 CEO를 하시다가 또 직장 생활하면 적응이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요. 네, 단단한 각오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제 곧 이제 아저씨는 김씨 아저씨는 이제 금방 다 잡을 거예요. 네, 다시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힘내십시오. 김씨 아저씨. 네. 네.